자, 이번에 또다시 소환된 오승환 선수입니다. 이 7월 동안 무승 2패 평균 자책점이 이게 과연 오승환 선수의 평균 자책점이 맞나 싶습니다. 12.79 블론 세이브도 무려 4개를 저지른 오승환 선수인데요. 이제 오블론이 되어버린 오승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승환 선수 급격히 무너지고 있고 올 시즌 벌써 5번째 블론 세이브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불안한 지금 삼성 마운드 이 불펜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될 베테랑 오승환 선수가 제일 크게 제일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승환 선수 이제 어제 롯데와의 경기 4대3으로 앞선 9회 초 등판했지만 또다시 승리를 지켜내지 못했고요. 결국 1이닝 동안 3피안타 2실점 하면서 4대5로 역전을 또 활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시즌 5번째 블론 세이브인데 블론 세이브 오승환 선수가 공동 1위래요. 이게 과연 말이 될까? 이 과연 그 과거에 이 돌부처 시절 진짜 철벽 마무리의 이 모습 더 이상은 기대가 할 수 없는 것인지 옛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옛날 뭐 저도 뭐 18살 때 엄청 잘했어요. 아, 네. 너무 옛날인데요. 그러니까 네. 옛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사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전에 잘했던 거는 지금 잘해야지. 네. 현재 잘해야지. 근데 오승환 선수는 올해는 반전의 기미가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많이 지금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적이 없었잖아. 본인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가장 큰 거는. 근데 이게 뭐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면은 뭐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좀 스스로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을 텐데 지금 게임에서 어떻게 찾으려고 계속해서 지금 감독은 내보내고 있는데 네. 결과가 계속 지금 좋지 못하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오승환 선수는. 네. 그래서 오히려 내년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지 올해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FBI 3님께서도 오승환 선수 한두 경기 부진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번에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셨고 마무리 투수의 야구 인생 마무리가 참 힘드네요. 야옹님께서 굉장히 또 시적인 표현 해주셨습니다. 참 이 오승환 선수가 계속해서 컨디션이 좀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오승환 선수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원인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구위도 하락됐고 그리고 일단은 패스트볼의 구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변화구 구사율이 엄청 높아졌죠. 우리 오승환 선수 올해 투구하는 모습 보시면은 반 이상이 대부분이 변화구예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진짜 언터처블일 때 보면은 10개 중에 9개가 직구예요. 돌직구. 그냥 누가 봐도 직구 던진다는 걸 알고도 못 쳐.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 변화구를 던지기 시작한다는 게. 구속도, 구위도 모든 게 다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오승환은 구위나 구속이나 이런 것들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 투수야.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래요, 평범한 그래요. 투수인 거예요. 이 142km, 뭐 141km 진짜 오승환 선수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구속인데 그런 모습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계속 이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발목 문제와 같은 것도 이 오승환 선수의 좀 이 부진을 계속 심화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아직 안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이걸 본 거예요. 오승환 선수 영구 결번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저는 한 표입니다. 네. 무조건 한 표입니다. 정말로 오승환 선수만큼 한국과 미국, 일본 뭐 3대 리그 다 뭐 최고의 선수였죠. 그렇죠. 지금 뭐 국가 대표로도 또 정말 활약하면서 국위 선양까지 했고. 예. 뭐 반대 없죠. 반대이면 안 되지.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과거에 이제 원정도 막고 이제 것 때문에 또 원정 경기도 좀 아니고 또 원정도 막을 또 왜 참 몰랐다는 건 또 네. 알고는 있었는데 그건 또 계시는데 어쨌든 뭐 삼성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삼성 왕조라든지 아니면 삼성 라이언즈 이제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전설적인 선수가 또 오승환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허물은 좀 덮어주는 게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연구결 뭐 당연히 뭐 되지 않나라는 생각 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한인인 KKK로 2이닝을 삭제한 선수였는데 지금 이제 KBO 리그에서 이 저조한 모습,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 마무리 투수가 이 블론을 계속하게 되면 이 심적으로 조금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의원님 같은 모르죠. 뭐 지금 뭐 마무리 투수가 아니어서? 아니어서 모르지 뭐 마무리 투수 어떤지 뭐. 그래도 옆에서 쭉 이렇게 슬쩍 보시잖아요. LG 시절에, SK 시절에. 네. 블론 세이브가 나오고 하면 근처에 가지도 못해. 아, 눈치 보여서? 말도 못 걸어, 그날은.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가서 불러냈어. 네. 야, 어떠냐? 어제 불론. 야, 기분 어떠냐? 기분 어떠냐? 어떻게 싸!
어떻게 쓰라고 하겠네 그냥. 그냥 나이 말도 못해 진짜. 아유, 그러게요. 그러게요. 참 이 지금 뭐 심적으로 굉장히 또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사실 우규민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기억이 됐었지만 최근에는 뭐 오성환 선수 6회에도 한번 나오고 뭐 아니면 뭐 연장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 투수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만,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세이브 상황에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요. 이 허삼현 감독의 기용이 좀 문제인가, 아니면 아예 그냥 몸 상태가 그렇게까지 안 좋은데 계속 기용하는 감독이 문제 아닌가요? 라는 의견들도 지금 댓글에 보입니다. 아, 뭐 하여튼 5위에서 벗어난 감독들은 다 문제지 뭐. 다 문제지. 뭐 기용, 뭐 용병술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다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자리야, 외로운 자리야.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돈도 많이 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순위표가 많이 이제 하위권에 있으면은 사실은 뭐 칭찬보다는 좋지 못한 게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허삼현 감독은 일단은 올해 뭐 기용이 문제인가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 시즌 너무 기대가 좀 컸던 것 같아. 컸던 것 같아. 그리고 좀 해줘야 될 선수들, 그리고 또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도 빠지고 이런 것도 다 감독 책임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관리 네네네. 미숙이다, 뭐 관리가 미흡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 입이 열 개라서 사실은 허삼현 감독 입장에서는. 근데 또 감독 스타일이 또 이렇게 뭐 핑계 대고 그러지도 않아. 근데 지금 기용이 문제인가? 모든 게 다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네. 허삼현 감독 진짜 베테랑 2군으로 안 내리는 것 같아요. 황태자님께서도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베테랑들이 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군으로 내려가면 어쨌든 이 1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 이상 또 체류를 하게 되면 또 연봉도 줄어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몸 상태가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뭐 그런 말씀밖에는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삼성라이온즈 불펜 뭐 개선책이 좀 있을까요? 위원님, 저희가 아까 뭐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이 오승환 선수가 일본 거치고 미국 거쳐서 돌아올 때까지도 대체자, 완벽한 대체자를 찾지 못했다는 게 지금 뭐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없죠. 지금 뭐 기존에 있는 선수를 가지고 이제 뭐 돌려막기 해야지 뭐. 우규민, 지금 제일 적합한 건 우규민 선수예요. 네. 네, 우규민 선수 밖에는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선수가 없어요 지금. 나머진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우규민 선수도 근데 사실은 이제 젊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치. 베테랑 선수이고 또 셋업맨으로서 이제 오성환 선수와 함께 이제 이 셋업맨 마무리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젊은 불펜 투수들의 성장세가 좀 더디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성환 선수의 성격으로는 올 시즌 후 기습 은퇴 선언할 가능성 있을까요? 또 가자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습 은퇴를 좀 기대하시나? 기다리시나? 그래도 좀 이제 성적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좋은 모습에서 은퇴하는 게 사실 이대호 선수가 포스트 시즌 못 가는 건 아쉽지만 이 최고의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성적을 남기고 은퇴하는 거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모든 선수들의 또 바람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좀 아닌 것 같고 오승환도 뭐 사실은 예고 은퇴가 제일 멋지죠. 예고 은퇴를 예고한다 이걸 누구나 하겠어요. 아무나 못 하는 거 맞아요. 오승환 이대호 정도 레벨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니까 올해 좀 부진했으니까 내년에 한번 멋지게 좀 전화위복해서 이제 멋지게 진짜 박수칠 때 딱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은 제일 베스트죠. 맞습니다. 네, 선수로서는. 오선 선수 올해는 부진하지만 부상 관리 잘해서 내년에 부활에 박수 받으며 떠났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FBA 3님이 그게 정말 정답입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네.